전에 작업했던 건다 끝났고요. 그래서 그때 한대이 로켓 두개 오버에 맡긴 데서 한 대를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보니까 한 대는 사용 많이 한 거고 얘가 사용 많이 한 거고 그건 사용을 좀 얼마 안 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부품을 갖다가 원점을 다 글로 몰아서 한대 조립해서 그거 보냈고요. 그 얘는 지금 새로 부품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뭐 많이 특별 그러니까 이게 보통 프랜차이즈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 좀 장사가 잘 되는 애들 보면은 많이 쓴 애들은 진짜 버튼이 잘안 눌릴 정도로 많이 쓰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손 봐서 정비할 거고요. 근데 뭐 어차피 거기는 지금 새로 매장 오픈할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가 좀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지금 그때 옆에 있었던 이제 258인데 얘는 지금 조립은 끝났어요. 이제 그물 넣고 지금 뭐가 나갔는지 한번 다시 테스트해 볼 건데 뭐 넣어보면 뭐 하나 나갔겠죠. 뭐 이게 좀 오래된 못인데 싹싹 깎은 건데 일단 이건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로켓을 보내니까 그 업체 쪽에서 또 자기네 거 기계를 좀 처분해 달라고 매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갖고 온게 이거예요. 좋아. 여기 라마고요. 라마 FB80 그 구형이라 FB80이고 10년 전 모델이에요. 그래서 라마를 갖다가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씩밖에 없죠. 이게 뭔 말이냐면은 수동이에요. 약간 그261 레전드나 이런 머신들에서처럼 버튼으로 유량 조절해주는 그게 없어요. 그리고 이거 잠깐 튜닝을 해볼까 했는데 그러자면 일만 복잡했어요. 그냥 이대로 오버 한 다음에 정리해서 처분하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포화그룹 그 교육용 머신이 없기 때문에 저걸로 교육을 하든지 그럴 것 같네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로켓은 하나 끝났고 이제 로켓이 하나 지금 마무리하는 중이고 얘는 체크할 거고요. 그리고 아마 이제 지금 할 것도 넘쳐 있는데 아마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조금 조금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